들어오셔서 맞아. 이제 인사하고 학생들 너무 귀여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젠마 선생님 팬이 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귀여워. 입니다. 오, 저희 반 학생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저 방학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자, 이제 방학 가서 지금 그 방학 축제를 내주신 건 아니시죠?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많네요. 아유, 감사하네요. 저도 송지호는 이름 외울 것 같아요. 아, 지호가 막 지호. 스타리도 부르고. 난리 났, 네. 망고반 예은이 지호. 이야, 너무 귀엽네요. 승기, 오늘 잔뜩 차려입으신 우리 망고쌤. 4분인데요. 네네. 네. 35분에 시작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나, 나방. 예약하셔서 지금 사실 선물 받으시려고 예약하신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일단은 선생님 일단 선물도 추천해 주실 거죠. 저희 같이 해야죠, 네. 선생님. 저희 번호 적힌 경아 선생님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를 제가 미리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와, 사전 예약하신 예. 분들도 많고, 여기. 사전 예약 안 하신 분들도 선물 받을 아, 거예요. 또 채팅창에 열광적인 반응 보여주신 받으신 분들? 선생님이 좀 뽑아주세요. 아, 네, 지금 이거는 아직은. 좋아하는 우리 승기가 저기 많이 눈에 띄어요. 아, 승기군. 저희 반 와, 승기군이 지금 진짜. 후보입니까? 예. 오. 어린이 우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아, 1등이에요 했잖아요. 어린이 혜택, 예, 어린이 혜택 좀 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 1등은 뭔가 항상 아, 특별한 그쵸. 게 특전을 아닐까요? 줘야죠. 네. 소리가 잘안 들려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성지호도 들어와서 지호도 지금 많이 얘기하고 네네, 있고. 잠깐만요. 소리 잘 들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잘 나가고 있나요? 소리 잘 나가나요?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가 잘안 들리시는 분. 네네. 본인 소리도 좀 키시고 음량도 키워보시고 그래도 안 들리시는 분 저희 적어주시고. 반 예은이가 쌤들 예뻐요라고 막 아, 소리 잘 유유. 들리냐고 정말로. 아, 들린다고 잘 칭찬이 들린다고 나오네요. 합니다. 네. 저도 소리가 작습니다라고. 옆에 그 무음모드로 해놓으신 분들은 진동모드를 이제 소리모드로 올려주시고 볼륨도 좀 키워주시고 조금 그렇게. 작아요 하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네. 네, 제가 네네. 올려드릴게요. 들리긴 하는데 크게는 안 들려요. 아, 잘 안. 소리를 아니요. 올리셨대요. 혹시 잘 들리시는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 거의 다 주시고.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이제 처음에 20명 정도 젬마쌤이 소리가 조금 작아요라고. 아, 제 소리 작아요? 제가 손으로 가렸나? 모두는 아닌가요?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이 있네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34분이나 그래도 오셨습니다. 시작을. 네. 아, 네네네. 37분. 37분? 이번에는 그 지난번하고 달리 번호가 똑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앞자리 하나를 더 넣었어요. 아,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네네. 지난번에 그런 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뒷자리가 같은 똑같은 분이 분이 있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분 했으니까 그 앞에 한 자리 또네 자리 뒤에 네 자리 말고 그 앞에 한 자리까지 네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젬마쌤은 소리가 작아요. 하얀 옷 입으신 분 제들이 목소리가 작아요. 네, 여진쌤은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들리고요라고 하신. 소리가 작게 계속 들리시나요? 아니면 선생님 목소리 작을 조금 수도 더 크게 할까요? 있어요. 네. 제가 소리 큰 걸로는 적긴 하는데. 소리 좀더 키우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주세요. 소리 작으면 크게 네네. 조금 더 제가 소리를 올려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린이 시청자들이 마이크가, 오니까. 네, 마이크 제거 켜져 있는 거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들리시긴 하니까 켜져 있는 거. 그러니까요. 예, 잠깐만요. 젬마쌤은 조금 작다고 계속 다들 그러시네요. 이쪽으로. 그렇게 찍어볼까요? 마이크 방향을 바꿨어요. 소리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이제. 들리세요? 그 박영준님.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다들 이러면서 아, 체크해 주셔서 우리 다 약간 스태프진이 돼 주신 거 같은데. 네, 마이크는 원래 두 분 다 똑같이 설정되어 있는 거라서. 네. 네. 아까 그 방향이 조금 틀린 거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는데 지호야 고마워. 아이고 아직 작다고는 하시는데. 네, 아 네. 아직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마 버퍼링이 좀 있어서 전달이 조금 작게 아직 가시는 분 있고 이제 빨리 전달되시는 분 있는데 이제 잘 들린다고 네. 합니다. 어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책 소개도 네. 하고 네 그럴까요 선생님? 얘기도 좀 선생님 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말이 계속 네, 있긴 한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선생님 목소리 3분의 1 크기 아우. 마이크가 왜 똑같이 설정됐는데 저도 목청이 참 큰 편인데 한번 소리 좀 키워서 말씀드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 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동물이 좋다면 이런 직업 그리고 스포츠가 좋다면 이런 직업 네 저희 번역자 두 명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연필 김여진이고요 현재 지금 서울 당서초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번역자라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예, 소개해 주세요. 저는 강잼마라고 하고요. 저는 영어 교육 현장에서 28년. 그래서 아이들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는 16년 정도를 했고요. 지금은 출판사 컨설팅, 그다음에 책도 쓰고 또 영어 교사들을 교육하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또 영어 어머님들에게도 세미나도 해드리는 그런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스포츠가 좋다면 이런 직업. 번역하게 되었어요. 아, 28년? 28살 아니세요? 당첨. 야, 28년을, 지금 분위기 채팅창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가 묻지도 않았는데, 승찬 어린이가, 저는 실제 동물 행동학자가 장래 희망이에요. 벌써 준비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짝짝짝. 예, 다들 이렇게.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라방인 게 어른 독자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저희 반 또 당서초 5학년 2반 망고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 선생님 좀 이따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뽑아주세요. 네. 네. 반가워 얘들아. 선생님이랑 만나주셔서 반갑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그 사실은 여진 선생님이 먼저 저보다 동물이라는 이런 직업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죠. 네네네. 번역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최근에 번역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첫 번째 번역서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이 번역을 하시면서는 또 어떠셨어요? 첫 번역이셨고 좋아하는 동물이었고. 처음에 그 이 한솔스북 출판사에서 네.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정말요? 선생님 동물책 번역할래요? 스포츠책 번역할래요? 동물? 스포츠? 고민하다가 친구가 여진이 너 스포츠 잘 모르잖아. 동물 좋아하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요 첫 번째 시리즈 네.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아직 네. 소리 한번 모니터를 하고 있나요? 야, 꺅 미모 미모 난 8살인 줄. 지금 소리가 이제 제 마이크가 제대로 안 켜져서 제 목소리가 여진 선생님 마이크를 통해서만 나가다가 오케이. 이제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게 됐어요. 잘 들리실 거예요.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소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 켜졌었구나. 아, 망고반 예은이가 잼마쌤 나도 반가워, 얘들아. 아, 좋습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네. 이 시리즈 첫 번째 책을 제가 번역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남아있는데 이거를 번역할 분을 못 찾으시다가 네네네. 저한테 제가 사실 인스타에 가끔 야구장 그 한국 시리즈 가고 이런 걸 올렸었거든요. 야구 좋아하시니까. 예, 네.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선생님이 하셔야겠습니다. 또 적임자를 찾아서 이제 다시. 야, 요런. 그래서 선생님이 들었죠. 아, 또, 나도 요런 거 멋있는 거 할걸. 그래서 책 소개는 요 다음에 하고 먼저 이 책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대표님한테 뭘 들었냐면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아프리카 여행까지 가셨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또 요거 아프리카에도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또 사진을 따로 지금 준비를 아, 아프리카 동물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네.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간 것은 2020년 1월 달이었었어요. 20년. 네, 와. 작년이죠? 작년 네요. 1월 달에 코로나가 오는 줄도 몰랐을 때, 예, 직전이었네요. 심각해지기. 네. 코로나가 오는 줄도 몰랐을 때, 지금 네.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요? 화면이 잘 나가고 있네요. 아프리카 동물 이야기 아, 화면이 그래.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가서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 요두 군데를 남아공. 갔던 목적은 동물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와, 네. 야생동물의 천국이죠. 그렇죠. 아프리카는. 네네네. 나미비아도 사실 쉽지 않은 여행일 텐데. 힘듦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요새 남아프리카도 폭동 문제 얘기 나오고 이럴 때도 보시면 또 감회가 새로우시기도 네, 그렇죠. 하시겠어요. 지금은 네.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동안 아프리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깜짝 놀라요. 저도 사실 아프리카를 다녀왔거든요. 저는 2004년도. 2004년도. 선생님. 그렇죠. 탄자니아, 케냐 뭐 이렇게 다녀오면서 거기가 저희 어떤 반 친구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저는 아프리카 실정을 아니까 거길 동물 때문에 가셨다 그런 얘기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와, 거길 동물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프리카 여행이 어떤지를 전잘 아니까. 선생님은 출장으로 가신 거죠? 아니에요. 놀러 갔어요. 아, 친구가 놀러. 있어서. 아, 사실은 거기 학교를 설립하신다 그래서 아. 100kg 정도의 책을 가져다 드리고 음식도 좀 가져다 드리려고 갔었어요. 구호물품이랑 여러 네. 가지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여행도 좀 하고 도와도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 험난한 아프리카 간 아프리카. 사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선생님, 맥락이 반갑습니다. 났다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프리카 여행까지 하시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네네. 그러고 나서 책을 번역을 하시면서 이책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책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네. 이책 원래 제목이 That's a job I like animals입니다. 네. 그런 직업도 있어? 동물이 좋아. 이런 제목이었고요. 25개의 동물과 관련된 직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추렸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직업이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겠죠. 어린이들한테 네. 소개하기 위해서 25개만 고른 것 같고요. 아, 뭐 이런 직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뭐 해도 좋겠지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잠들기 전까지 하루 일과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직업의 좋은 점, 이 직업의 힘든 점 알려주는 코너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해보셔서 아시죠? 네, 같은 맥락으로 네, 같은 흐름으로 맞습니다. 가요. 그래서 직업이 사실은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직업들에서 새롭게 이제 맞닥뜨렸던 내용이나 아, 이런 건꽤 인기 있거나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든가 이런 흥미있었던 내용들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소개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뒤에 네. 가시면은 뭐 어떤 성격, 네. 흥미, 관심사를 가지면 요 동물 직업이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테스트 같은 거 그렇죠. 선생님 네. 있었죠. 우리 그거 직업을 찾는 방법? 한번 네. 보여드려 볼까요? 네. 책이 또 있으니까. 책 뒤에, 그러니까 내가 짜잔. 관심사 또는 나의 성격. 잘안 보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네, 잘안 성격. 보이진 그리고 또 않지만.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내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찾아가는 게 동물에도 똑같이 있네요. 지금 화면이 네. 책을 넘겨주시네요. 농장 수의사. 야, 와. 이렇게 고화질로 좋습니다. 예. 네. 책 내용을 한 번에 쭉 훑어보실 수 있게. 네. 저희 반 친구들도 요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 아. 쭉 넘기시면은 끝에 맨 저희가 아까 말씀 뒤에. 거기였다. 잠깐만. 아, 여기네요. 여기요. 아, 여기다. 내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은? 해서 무엇을 잘하나요? 성격은 어때요? 관심사와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 재밌겠는데요? 저희 그러니까요. 좀 이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저거 해보니까 네. 그날그날 또 관심사가 제가 바뀌긴 하잖아요. 아니, 직업은 그렇게 바뀌면 안 직업을 몇 되는데? 개, 한 서너 개, 주캐, 부캐해서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네요. 영어 가르치시면서 네. 동물도? 그쵸. 힘들 것 같은데? 그 맥락은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스포츠학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또, 이렇게 지금, 또,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네, 선물 하나 한번 또 먼저 뽑아볼까? 선생님 그럴까요? 한번 또, 뽑을까요? 예. 사전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죠? 좋습니다.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네. 요, 이제 추첨할 때는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두구두구두구를 좀 써주세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예. 아. 야, 이게 그냥 뽑으면 네. 재미가 없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핸드폰 네 자리가 아니라 다섯 자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겹치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아, 핸드폰 네. 다섯 자리? 네네네. 선생님 네네. 준비되셨나요? 끝에서부터 다섯 자리고요. 끝에 네 자리 바로 앞에 숫자가 0.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화면에. 0. 그 다음에 끝자리가 3238이에요. 3238. 0 다시. 네, 3238. 3238. 누구실까요? 자, 저예요. 해주셔도 좋고요. 선생님 채팅창 난리 났어요. 지금 두구두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안 나가시는 거야. 와. 우리는 한 번에 뽑지 않고. 네. 네. 0, 3, 2, 3, 8 뽑히신 0, 분이 3, 2, 3, 지금 네. 계시면 저예요 하면서 번호랑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면 되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탈락이에요? 지금 안 계시면 탈락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올라오나요? 뽑히면 대박이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조금 기다리면서 아까 사실 아프리카 얘기하던 거요. 네네네. 그 여행지 중에서 동물을 만나시면서 또 어떤 기쁨이 있으셨는지도 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네. 시청자분들이랑 저희 반 친구들 보여드리려고 사진 준비하셨죠. 사진 준비했어요. 네. 네.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사진이 잘 아까 그 준비된 사진들이 좀 뜨면 네네네. 네. 아, 없나 봅니다. 자. 자, 어, 없어요? 안 뽑히면은 네. 시청자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네요. 아, 다시 뽑았습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뽑겠습니다. 좋아요. 부르겠습니다. 끝자리 다섯 글자고요. 4-5363입니다. 4-5363. 있으시면 자기 번호랑 성함을 채팅창에 써주셔야 됩니다. 4-5363. 계실지 모르겠네요.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번에는 두구두구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시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사진이 두구두구두구 준비되었으면 한번 사진 네, 직접 아프리카 얘기 축하합니다가 뜬 거 보니까 축하합니다만 까비? 뜨고 네, 누구신지 없으신가 봅니다. 전 아니지만 축하해요. 제발 없어라 그러고 있네요. 그럼 저희 이 아프리카 얘기 끝나고 다시 또 뽑을 거예요. 아, 그렇죠. 뽑으면 네. 되죠. 네, 아직 한 명도 안 뽑혔습니다. 네, 축하는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보면서 아까 안 떴던 사진 보면서 네네. 다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기대해 주세요. 네. 동물 어머! 아, 됐다. 이거 작년은 아니구나. 재작년이었나? 네. 작년이었구나. 영어 수업 하듯이 한번 써봤었어요. I went to Africa 해가지고 네. 두 나라 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나미비아. 선생님 영어 더 잘하시지만 나미비아랑 South Africa 이렇게 두 군데를 갔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도에서 보시면은 선생님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저도 나미비아 얘기는 좀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난민들 네. 얘기도 좀 듣고. 그렇죠, 그렇죠. 네. 국경 많이 넘는 얘기도 비교적 듣고. 안전한 나라인데도.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뭐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아유, 저희 반 친구들이 없으면 오늘 큰일 날 심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재미있게.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본 동물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사우스 아프리카는 저도 갔었거든요. 네네. 요하네스버그하고 케이프타운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요하네스버그는 그냥 하룻밤만 잔 것 같고 네네. 케이프타운을 갔었네요. 네. 너무 풍경이 아름답죠. 원래 그런 거 맞죠? 아. 네. 아, 좋습니다. 사진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케이프타운을 제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그 미국 1번 국도, 서부 해안도로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가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거길 능가한다고 좀 말했어요. 예. 이미 가보셨기 때문에 네네. 또 가봤기 때문에 이제 이야 지금 벌써 네 맞습니다. 저기 영어 선생님 멋있는 발음으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 제가 이 발음이 I went to the Etosha National Park to see beautiful animals. 아, 에토샤 국립공원이었었거든요. 네. 아. 이름이 좀 낯설죠? 에토샤. 예. 네. 요게 이제 거기에 팜플렛으로 나가는 책이었었습니다. 아, 가이드북 같은 거 네. 있죠, 선생님. The Ultimate Guide to Etosha National Park in Namibia 라고 적혀 있네요. 네네. 저런 책자를 팔거나 나눠준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떤 동물들 볼 수 있나 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Big Five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큰 동물 Big Five라고 하면 선생님
누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일단은 코끼리, 코끼리. 엘리펀트 있을 거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보면 선생님 한번 또 뭐, 라이언도 있고 저거 히포 포티머스가요. 히포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는 뭘까요? 버팔로? 버팔로구나. 아, 버팔로. 그다음에 저건 치타인가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레퍼드. 아, 레오파드구나. 네네. 이렇게 빅5를 보면은 와, 아프리카 야생동물 투어에서는 최고다. 사자 보기가 저도 어려웠거든요. 어렵죠. 한참 차로 헤매서 겨우 봤어요. 그렇죠. 네, 지금 보셨어요, 다? 친구들이 뭐 젠마쌤 발음 멋있어요. 발음 엄청 좋아. 우와 발음. 네. 빅5 놀이기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빅5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걸 못 그만큼 보셨어요? 이제 힘든 힘들어요. 거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던 사진이고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자, 어린이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네, 어떤 동물인지 보이면은 채팅창에 많이 써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직접 찍었다는 게. 야, 이게 구글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어쩜 거. 저렇게 수평선을 잘 맞추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평선 아니지 지평선이죠. 그렇네요. 참. 아, 제가 저희 나라에 지평선이 없어서 단어가 하늘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얼룩말들은 장난기가 많아요. 네. 아, 그쵸. 네,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네. 찍고 이거는 구글에 올려도 되겠다 생각했던 그러니까요. 사진이었습니다. 얼룩말은 작가 수준이시네요. 나미비아, 사우스 아프리카 아무데나 가도 사실은 여기저기 널려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쉽게 볼 수 흔한 있죠. 동물이고요. 지라프하고 지브라는 그렇죠. 좀 쉽게 만나죠. 또 기린 사진을 빠뜨렸네. 좀 네. 이따 다른 또 동물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섭지 않으셨나요?라고 물었는데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역시 사진 자료가 제일 좋네요. 네. 여진 쌤 사진 작가세요? 이럽니다. 이야, 이거는 맞춰보세요.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달려? 제가 일부러 이름 안 알려드릴게요. 이건 Deer 사슴인가요? Deer 유에서 하나인 사냥은 아닌 것 같고 사슴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쉐보레라는 차 쉐보레. 브랜드가 있거든요. 쉐보레 차 와. 중에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쉐보레 임으로 시작해요. 임 혹시? 제가 사슴 가젤 맞아. 가젤 임 임으로 시작한다는데요. 임팔라 나왔어요. 예, 임팔라 예, 지금 임팔라입니다 이게. 임팔라 이게 사슴이 아니고 노루가 아니고 임팔라였어 생각하는데 쉐보레 임팔라라는 차도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보다 이 친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네. 꽃동산 같은 데서 수십 마리가 그러게요.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내가 지금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지금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하면서 그쵸,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선생님. 얘들이 네. 임팔라고요. 서로 장난치면서 뿔 장난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동물도 보여드릴게요. 으야! 자, 이것도 맞춰보시죠. 자, 제가 선생님도 네. 맞춰보세요. 저도 맞춰볼게요. 네. 여기 너무 잘 맞추셔서 이거 맞추시는 분도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도 있는데 선물 드려야겠어요. 좋아요, 선생님. 누가 제일 먼저 댓글로 맞추시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요 지금 세 번째 동물 사진 네, 나갔고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세 번째 이거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얘네가 봄을 알려주는 전령사로도 확인을 해요. 아 그래요. 봄에 그래서 얘네가 나와서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봄이 오는 거고 다시 들어가서 자면은 봄이 좀 늦고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여기서 지금 예,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제 생각에 안 나온 것 안 같아요. 안 나왔어요. 다들 이거라고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미어캣 쓰셨는데. 선생님 말씀 미어캣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미어캣은 아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이름이 저도 미어캣이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람쥐 말고 망고반 승기승기께서 황다람쥐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 정답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망고반 승기승기 상품 당첨. 좋습니다. 네. 지금 또 경화 선생님이 써 주실 거예요. 예, 이게 찾아보니까 미어캣 비슷한 행동하지만 그라운드 예 맞아요. 호그 그라운드도 있고 그라운드 호그도 네, 있고 미어캣도 있고 그라운드 스쿼어도 있어서 다 친척 관계이긴 하죠. 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런데 네. 미어캣은 사실 회색의 몸통 같은 걸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크고 조금 다른 그라운드 예. 스쿼어이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귀엽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라운드 호그도 이 친구인데 보통 거기서 그라운드 호그의 움직임을 봄을 평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 지금 제가 임팔라 했는데 하면서 막 승찬 어린이가 속상해하네요. 승찬아 조금만 기다려. 네. 조금 다음 사진 또 있으시죠? 네. 승찬아 빨리 탭핑을 칠 생각을 하고 있어. 좋습니다. 자,
이건 아까 하이팅창에 답이 나온 거였어요. 기도 하더라고요. 아, 자, 이 동물도 한번 이 동물도 또 맞춰보겠습니다. 상품이 네. 뭐지? 상품은 책이에요. 책도 있고 네. 선물도 있다고 선물도 합니다. 있어요. 네. 기프트 선물. 좋습니다. 이 동물을 맞추시는 분이 있을까요? 가젤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아까 답이 나왔었다고 하셨죠, 선생님 힌트는? 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젤은 아니래요. 가젤 아닙니다. 네, 가젤이 아니면 가젤이 아닌데 좋아요. 얘는 꽃사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용수철처럼 뛰어다닌다고 그렇죠, 통통통 얘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시겠어요? 저 이름을 뭐 기억이 안 나요. 용수철이 영어로 뭐지? 용수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네네네. 용수철이란 단어는 봄의 단어와 스펠링이 같죠. 너루, 노루. 야, 너루, 노루, 가젤, 고라니, 노루.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고라니, 아이고. 스프링.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려워하시니까 정답은. 네, 이겁니다. 스프링복. 복이라는 스프링복. 동물. 영양과를 다 뜻하는 것 같아요. 영양이라는 네. 영양. 동물이 있고요. 네. 네, 스프링복이었습니다. 어렵죠? 네, 스프링. 요, 이건 좀 어려웠어요. 실물로 해주세요. 다음 사진 또. 아, 요거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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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이면 네. 야, 이거 어떻게 찍은 사진인지 아세요? 어떻게 찍으셨어요? 아우 하고 소리를 내니까 뒤돌아봤나? 안 보더라고요. 아. 근데 저 동물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녹음기로 틀어주니까 휙 돌아보더라고요. 아. 자기랑 같은 종의 동물이 어디서 울부짖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코요테라고 많이 하고 사막 여우라고 많이 합니다. 아, 제이로 시작하는 동물입니다. 제이. 네, 어렵죠. 네. 제이로 시작하는 동물이래요, 여러분. 네. 여우 아니고 여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우. 아, 이거 너무 승기야.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도 네. 정답. 네. 공개를 할게요. 자칼이에요. 아, 저희가 자칼의 그쵸. 크기는 살찐 고양이 정도 되나요? 아, 네. 굉장히 작네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 녀석은 굉장히 날씬하네요. 맹수처럼 보이지만요. 크기는 네.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자칼. 되게 속상했던 것은 사람들이 차 몰고 가면서 자칼한테 작고 귀여우니까 먹이 같은 걸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게 좋은 안 되는데. 좋은 게 아니죠. 야생동물인데. 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라 먹이를 주는 것은 그쵸. 야생성을 잃어버리게 하나 되게 안 좋은. 그렇죠. 행동이었는데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해치는 것은 아닌데 먹이를 줌으로써 저도 그 세렝게티하고 웅글웅글 갔을 때 거기서 딱 사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먹이 주지 말라고. 그런데 왜 또 그러셨죠? Don't feed the animals 하면서 네. 먹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예은이가 자기가 자칼 했다고 막 우는 미안해. 네, 예은아. 상품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체크해볼게요. 예은이 위에 자칼 있네요. 진짜 1번으로. 아, 좋습니다. 근데 예은이보다 더 아, 예은이가 자칼이라고 제일 먼저 박수복 씨, 톰슨 가질 아, 저 위에 박수복 혹시 학생? 박수봉 님이 먼저 자칼했고 예은아 네가 그 위에 또 예은이가 있나 찾아볼게요. 저희가 체크해서 예은이가 먼저인지 박수봉 님이 먼저인지 해서 자칼 선물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 다음 이 동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춰주세요. 네, 저희는 설명하고 있을게요. 아, 이거는 바로 아, 박수봉 학생인가? 그러나 어린이세요. 예은이 주세요. 어린이 아이고, 아이고. 수버가 와 수복이도 선물 줘야겠어요. 이렇게 양보하는 학생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학생이 아니고 어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복이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아, 박수복님 죄송합니다. 젊어 보이셔서. 얼굴도 안 보지만 어떻게 아시네요? 네, 이 동물도 어렵죠. 이것도 답을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스프링복, 네. 갬스복 이런 식이. 갬스복. 네, 덩치가 네. 상당히 컸었죠. 저는 갬스복 같은 영어는 사실 잼스복으로 읽을지 갬스복으로 읽을지 어려워요. 체크를 해야 돼요. 저걸 못 읽는 건 영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네. 정상입니다. 쟤네들 뿔이 굉장히 길어요. 서로 뿔 막 서럽게 부딪히면서 네. 장난을 치고 큰 수컷이 되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대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아,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펜싱하는 분위기. 네, 펜싱하는 분위기였었어요. 네네. 야, 아, 이 동물은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네, 참 저한테 사연이 많은 동물이었고요. 아까 빅5라고 설명드렸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거의 멸종 네. 아, 위기 동물이 위기 동물이에요. 코뿔소죠. 어, 코뿔소가 영어로 뭐죠, 선생님? 아유, 답이 나와버렸네. 네, 나와버려주시면 어떻게 기다리셔야죠. 리노죠. 리노예요. 리노. 네. 어, 코뿔소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아까 그 에토샤 내셔널 파크, 그러니까 에토샤 국립공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얼마나 크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에버랜드 가보셨죠? 가봤죠. 굉장히 네. 크잖아요. 네네. 다 돌기 힘들만큼. 네네. 어, 에토샤 국립공원은 서울의 7개 배. 와. 하루에 볼 수가 없어요. 서울의 7배를 어떻게 하루에 다 보지? 그쵸. 네. 차를 몰고 수천 킬로미터를 운전해도 그날 코뿔소 한 마리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죠. 모르고. 네. 코뿔소 같은 경우는 멸종 위기 동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선생님? 아, 코뿔소가 멸종 위기인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긴 한데 그렇겠죠. 사람들이 코뿔소의 어떤 부위를 뿔을 가져가나? 네. 아, 뿔이 탐나서 뿔 같은 거 거실에 멋있게 걸어놓으려고 그것 때문에 잡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번에 그 법이 바뀌면서 생물 낙지도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조리하지 못하게 네. 외국처럼 법이 바뀌게 랍스터 되잖아요. 같은 거. 랍스터를. 네. 그래서 그 동물의 고통을 저희가 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풀을 그냥 뿔이 필요하다고 저 친구들의 생명을 그냥 막 하는 거 뿔 어디다 쓰시지?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 국립공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면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거예요. 아~ 서울에 7배인데 네. 네, 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총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가 잘 안 된대요. 아~ 네. 너무나 넓기 때문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잡으면 아니 사실 7배면 네. 내가 여쪽으로 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네. 찾으려면 저도 그거 이해할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게 저는 거기보단 작은 은그렁그러는 분화구가 네, 봤는데 분화구. 그 분화구가 얼마나 크냐면 분화구를 내려가는 데만 차로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가셨던 데보다 작은 그 동물, 그렇겠죠. 자연, 세렝게티보다도 작고 네. 작은 곳인데도 1시간 차로 걸렸으니까. 내려가면 산으로 거기서 이제 이런 사슴이나 코뿔소를 보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되게 힘들게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7배라고 하면 와... 어마어마하죠. 서울에서 여기서 지금 강남 가고 뭐 이럴 때도 차로 그렇죠. 한 시간은 걸리는데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네. 운전하면서 보고 그랬으니까 네. 못 볼 줄 알았는데 저렇게 순한 표정을 가진 코뿔소를 만나고 같이 갔던 가족이랑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코뿔소들이 네.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 친구가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잘 살아있길 바란다. 네, 밀렵꾼들한테 잡혔을 수도 있죠.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살고 있을 수도 네. 있고. 선생님 또 이게 네. 시청자들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셔서 한번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저희 아직 한 번도 네. 안 나왔죠? 아직 네. 한 번도 안 나와서 아까 이제 코뿔소 얘기했으니까 저 또 뽑았어요. 네. 네. 두구두구 또 해주실 거예요. 자, 지금 네. 저희가 뽑을 준비하는 동안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몇 번인가요, 선생님? 자, 끝에 번호가요. 6, 그 다음에 8, 2, 6, 3. 6. 8263 네. 번 전화번호예요. 6 혹시 계시나요? 6-8263. 그러니까 전화번호 끝자리가 8263이고요. 같은 번호가 계셔서 그 앞에 그 네 자리 중에 하나 네. 끝이 6이에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6-8263. 네. 계시면은 성함이랑 번호 또 아니다. 예은이가. 적어주시면 아이고 지금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리노야 행복해야 돼 라고 이두희님께서 네 6-8263 적어주셨습니다. 아 화면에 그 저희 얼굴도 나가고 동물이랑 같이 나가니까 너무 예쁘게 나가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8263. 지금 없는 것 같으니 네. 또 안 계시는 것 같으니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안 계시면 소용없습니다. 이야, 갈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저도 해야 되겠다. 두구두구두구. 오, 좋아요, 선생님. 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부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7-0807입니다. 08, 아, 나도 사전 예약할 거예요. 아, 나도 할 거. 아, 깜빡했네. 다시 한 번. 7-0807. 쌤, 저 당첨이에요? 승기, 승기? 어, 승기는 당첨이에요. 계속 물고 아, 있네요. 승기야, 당첨이야. 당첨이다. 아, 아까 이제. 땅 다람쥐 맞춰서 당첨이야. 맞아. 7-0807 계십니까? 성함하고 번호 같이 써주세요.
네, 좋습니다. 저요. 한 번도 한 번도 아싸. 이게 채팅이 약간 늦게 올라오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있으시면 기다려 보고 네, 저입니다. 조혜림 님. 아, 조혜림 님. 예, 조혜림 님. 번호랑 같이 성함이랑 써 주세요. 네, 번호 끝번호 6- 아까 뭐였었죠? 네. 7-0807이요. 0807. 네. 조혜림 님.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첫 축하가 이야,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야, 잘 챙겨 놔야겠어요. 네. 아, 반갑네요. 이렇게. 네. 아, 계속 한번 사진 또 보실까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네. 야, 이 아프리카 동물 얘기만 해도 시간이 잘 가네요. 네. 재밌네요. 그렇죠. 찍어오길 잘했네요. 아, 이거 그리셨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카톡방에 친한 사람들한테 저 라이브 방송해요. 보러 오세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맛보기로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하고 카톡방에 사진을 쇽 보냈더니 사람들이 코뿔소 사진 예쁘다고 너무너무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미술 재료 중에 오일 파스텔이라고 아~ 있습니다. 그걸로 네. 제가 그려봤어요 하면서 아~ 8절 도화지만큼 큰 그림을 아, 그 그려서 네,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고 나중에 만나면은 저한테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와, 네. 너무 시청자분들 보셔서 이 사진 네. 어때요? 네, 오일 파스텔로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좋네요.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혹시 네네. 그분이 헙 화가 아니신가 하면서 저희 반 친구들도 네. 감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 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요? 좋죠.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혹시 저희 계십니까? 굿즈 선물도 있으니까. 제 그림입니다 하고 좀 남겨주세요. 계시길 바랍니다. 네. 저 있어요. 올리셨네요. Now picture book time. 네, 누구시지? 네. 번호랑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많이 당첨되셨으면요. 아니요, 아니요. 이 그림 그리시는 분 아니신가요, 혹시? 저 있어요. 오, 이분이 모르겠어요. Now picture book time이니까 picture book. 그러신가? 그러신가? 감동 콸콸콸. 왜냐면 유튜브 아이디는 좀 다르시니까. 그림 그려주신 있죠. 분이 Now picture book time이신지만 확인 한번 네. 해주시면. 5일. 그러네요. 5일 감동. 저예요 하고 나왔는데? 저예요. 지민킴님인 것 같습니다. 지민킴님. 어머, 지민킴님. 너무 근사해요. 선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저기서 당첨 성함을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림 혹은 사진도 볼까요? 아, 네. 이것도 인스타그램 유니킴이라고 김유니 그림책 작가님께서 네, 그 당시에 작년 1월 달 즈음에 종이 꼴라주 있죠, 선생님. 네네네. 오려 붙이는 거. 네. 그걸로 해서 인스타그램에 또 저한테 선물로 주셨네요. 예. 참 인기가 많은 코뿔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좀 정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추억이. 근사하다, 저희. 네, 그 동물 사진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는 것도 네네. 오히려 감동이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 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동물 사진이고요. 네. 딱 한 번 봤어요.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네. 이 친구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아무도 네.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약간 빗반사가 있어서 자세히 피왕 오왕섭님께서 제 댓글은 계속 스쳐 지나가는군요 하고 되게 속상해하시네요. 정말요? 피왕 오왕섭님 보고 있습니다. 가젤 아닙니다. 요 바로 답 알려드릴게요. 아마 한국 분들 중에 거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고라니도 있고 써주신 네. 분이 쿠두입니다. 쿠두 선생님 들어보세요. 쿠두, 전 네. 처음 들어보네요. 쿠두.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멀리 굉장히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카메라가 고화질이었을 뿐이에요. 목도 네. 굉장히 길고 꼴도 네. 사슴과 기린과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동물인데 카리스마가 있다고 네. 해야 되나? 쿠두 자체가 저는 처음 들었고요. 저도 처음 보는데요. 팜플렛을 보면서 겨우겨우 찾았더니 저 뿔이 조금 구부러져 있다는 게 아마 보일 텐데 네. 네. 아마 한국에서 동물을 좋아하는 분도 거의 모르시지 않을까 뿔이 싶습니다. 뿔이 번개 모양이에요. 어떤 친구가 구두라고 하네요. 구두? 이야, 그치. 구두 아니고요. 그치. 구두입니다. 구두. 네. 구두, 구두. 덕분에 오늘 재밌어요. 네, 덕분에 오신 분들 덕분에 저도 한번 구두 사진 다시 꺼내봤었고 더 많은 동물 사진들이 있었지만 네, 유난히 잘 찍은 것만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 많은데 아프리카 얘기로 지금. 그러니까요. 네. 사진을 많이 또 준비해 주셔서 재미있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프리카 다녀오셔서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셨고 네네네. 재미있는 일도 책을 느끼셨을 텐데 그 번역하시면서 또
아이들이 이런 내가 아프리카 가서 모르는 동물들도 봤고 또 직업도 있고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셨나요? 네네네. 아무래도 사실은 저희 반 친구들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아우, 여기 너무 계속. 선생님이 예쁘다고 하셨던, 네. 승찬이라는 친구는, 승찬이, 승찬이는, 네, 여기. 보통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라든지, 그쵸. 꿈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이 승찬이는 좀 달랐어요. 오. 딱 정해 놨어요. 아. 승찬이의 꿈은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아까도 써줬죠. 네, 네.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면은, 지금 집에서 쉴 시간인데 여기 또 이걸 와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 얼마나 좋아하냐면 펭귄을 많이 연구하는 이원영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네네네. 선생님 어른들 중에도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승찬이라는 친구는 펭귄 오. 박사님 책을 다 섭렵해서 읽어볼 만큼 이미 와. 지금부터 진로를 결정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뭐 식물 동물 할것 없이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진로 선택하는데 책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아, 선생님 많은 도움을 들더라고요. 주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그랬었습니다. 이 책도 승찬이 재밌게 보는 것 그러니까 같았어요. 요새는 동물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늘어났고, 네. 승찬이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그 중에서도 관심이 좀 많고, 전문적인 이야기도 조금 더 아는 친구인데, 사실 이런 승찬이 같은 친구 아니고도 아까 보니까 예은이도, 와, 이 아프리카 이야기 꿀잼 이렇게 아, 써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관심이 인기가 있어서, 아, 우리가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좀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흥미로웠거나, 너희들 한번 이런 직업도 한번 읽어봐라고 얘기해 주실 것들이 네네네. 좀 있나요? 책, 안 그래도 네. 아까 책을 잠깐 쭉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네. 네, 물론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앞에 목차도 글자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썸네일처럼 해서 그쵸. 어린이들이 끌리는 동물 먼저 펼쳐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저도 목차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제가 좀, 눈이 갔었던 것은, 네. 반려동물 사진 작가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 포토그래퍼 선생님, 네, 그쵸. 사진가 생각하면 뭐 아이돌 사진도 찍어주고 결혼 사진도 찍어주고 아기들 돌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이분은 사진 중에서도 동물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인 거죠. 네.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왜냐면 동물들이 가만히 항상 있지 않죠. 초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또 네. 성격들도 다 다르고 또 네. 사람들처럼 대화가 말로 통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한다고 가만히 있어 주지 않으니. 그러니까. 네. 야, 되게 흥미롭고 좋기도 하면서도 와, 쉽지 않은 직업이겠다. 그렇죠. 사진의 전문가로서의 스킬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동물에 동물도? 대한 이해도 네. 충분해야 하고. 그렇죠. 와, 야. 두 가지 전문적인 것들을 융합해놓은 그러네요, 선생님. 직업이네요. 네, 요새 말하는. 맞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어요. 다큐 와,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 네네네. 사회 문제를 다룬 다큐도 많이 보고 하는데 야생동물만 다루는 다큐만 찍는 분들인 거죠. 아, 그쵸.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니 더 힘들 것 같아요. 야. 아, 그치. 숨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찍으시거나, 그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 미국 채널 같은 데서 많이 소개가 좀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직업이. 맞아요. 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도 또 소개가 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중 고래를 찍는다. 그러면 바깥에서 못 찍지 않습니까? 같이 수영해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되니.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그 방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동물들이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좀 이따 그렇구나. 스포츠 동물 할때 선생님도 제가 거꾸로 여쭐게요, 선생님. 네. 아, 네. 그래. 저도 읽으면서 보니까 동물이 좋다면 이런 직업에서 동물을 할 때도 동물을 조련하는 경찰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 직업에서 그걸 연결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그렇죠. 많더라고요. 경마 조련사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동물병원 의사도 의학적인 기술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또 약간 기다리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또 한번 또 뽑아볼까요? 두구두구두구를 네. 해주시면은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이제 한 와! 부분만 번호가 재밌어요. 뭘까요? 끝에 자리 두 개가 똑같은데 66이에요. 66. 그러면은 다섯 자리 모두 공개해 66. 주시죠. 자, 하나, 두구두구두구 둘, 해주세요. 셋. 2-1966. 2-1966. 1966번이에요. 네. 아, 네. 이번엔 계셔야 되는데. 2-1966입니다. 1966번. 네, 지금은 이제 채팅창 살짝 늦게 두구두구 막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아니야. 1967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다. 1966님. 네.
2-1966. 네, 뭐 안 계시면 네, 또 안 뽑으면 되니까요. 네네. 아, 안 계시나요? 네. 뽑아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네. 떨어지면 다들 좋아하시네요. 자, 또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십시오. 없어라입니다. 없어라, 자, 없어라. 짜잔. 7-1301입니다. 7-1301. 네. 7-1301. 있으시면 없어라. 야, 너희들 너무 재밌다. 없어라 내보냈더라. 야, 야. 좋습니다. 일단 없으면은 또 다른 분 뽑으면 되니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아유, 이제 시간이 되게 잘 흘러가네요. 그러네요. 스포츠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도 선생님 저 하나만 더 하고 있다 나머지 질문은 미루더라도 선생님 좋아요. 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직업을 가지신다면 어떤 직업 갖고 싶으셨어요? 선생님 말고 이제 동물 관련 직업을 가지시면. 아, 정말요? 네. 한번 볼게요. 네. 갑자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네. 이야. 제가 좀 독특했던 게 있었는데요. 네. 야생동물 보호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아,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야생동물 그냥 두면은 잘 보호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코뿔소처럼 멸종위기가 오는 네. 경우도 있고 사람이 네. 해치지 않아도 기후위기 때문에 멸종이 되는 경우도 그렇기도 있으니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사람이 애쓰지 않으면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많아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멋지다. 선생님은 혹시 전 동물이 된다. 동물과 관련된 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네. 저는 글쎄요. 뭘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떤 거를 할까? 저는 안내견 훈련사. 요새 사실은 뭐 그 TV에서도 뭐 정재영 씨 가수 작곡가 하시는 분이 안내견 이렇게 뭐 하고 마트에서도 또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 얘기가 많았기 네네네. 때문에 저도 한번 안내견들 훈련시켜주고 같이 걸어다니고 워킹해주고 이러는 것들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네. 아, 네. 다시 안 태어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보니까 지금 당첨된 네. 분이 계시네요. 네, 네. 계세요. 지금 당첨자, 출판사에서 네. 잘 받아 적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네. 이제 스포츠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저희 스포츠 책 그리고 네, 이제 저희 둘 다 토크 네. 다 하고 나면은 네. 선생님 뽑힌 거 거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19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볼게요. 1301 있으면 저 주시고요. 네. 한 개만 더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중간에? 네. 한번 네, 스포츠 2부로 넘어가기 전에. 3498. 자. 짜잔. 9-3489. 오케이. 9-3489번이에요. 아, 계시면 좋겠다. 네. 두구두구 잘해주신 김승찬님. 학생이었죠. 승찬님. 네, 맞습니다. 승찬이 두구두구. 저거 저기 초성만 치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거기에 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하면서 속상해 하시고 있습니다. 네. 3489. 9-3489. 번호랑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안 걸리는 것도 신기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사전 예약하셨는데 이거 번호가 어머, 지호라네요. 저희 반 송지호 어린이가 지호야, 축하해. 축하해. 드디어. 선생님 되게 기쁘네요, 지호가 되니까. 되게 기쁘네요. 안 그래도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 됐네요. 네네네. 아, 당첨까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네. 시간이 없다. 네. 네. 스포츠 질문. 일단 스포츠 가고 저희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선생님. 네네. 스포츠가 좋다면 이런 직업. 예, 저희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도 네. 질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야, 가벼운 질문. 책이, 이렇게 생겼군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같이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예쁘죠? 보군요, 네, 선생님.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색깔도 예쁘죠. 아, 선생님, 네. 가벼운 질문을 먼저 던지고 네. 책에 대해서 여쭙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보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사실은 저 어려서부터 하기도 많이 했고요. 네. 스포츠 뭐 검도도 했고 테니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저 달리기를 중고등학교 때 100m를 12초 97 뛰었어요. 예? 12초 97. 그리고 전국 대회도 나가보고. 아니 잠깐만. 네. 12초 97? 네, 12초 97이 제 22초가 아니고. 네, 12초 97. 그게 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대회도 그냥 아, 뭐 이렇게 선수는 아니었는데 학생으로 뭐 대회도 나가보고 그랬었어요. 야, 굉장히 선생님. 빠르게 달리는.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네. 12초 97이라. 네, 굉장히 달리기 잘했어요. 오,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네. 다들. 우와 진짜 빠르셨음 하고. 제가 달리면서. 빠른 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랑 100m 달리기를 하면 딱 저 서 있으면 애들이 뒤로 쫙 빠질 같이 안 뛴다. 그런데 이제 몇 명 중에서 나는 너랑 뛰면 나도 빨라지기 때문에 같이 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또 있었고요. 같이 이렇게 경쟁이 줄을 세우면 있는 애들은 빠지고 다른 아이들이 쓰고. 그래서 굉장히 빨랐어요. 저희 반 예은이가 쌤 못하는 거 있어요? 라고. 저 못하는 거 많아요. 노래도 잘 못하고. 선생님 같이 춤도 별로 잘 못하고. 달리기 그만큼 하시면 노래 네. 못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해서요. 네. 최근에는 지금 이제 잘 보러 못 가는데 야구 보러 굉장히 많이 갔어요. 아,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한국 시리즈 티켓 막 광클릭해가지고 막 광클해가지고 이제 사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못 갔잖아요. 야구장에다. 그 전해까지도 뭐 이렇게 야구장에 가서 한국 시리즈 제가 이제 두산 팬인데 두산 가서 이제 응원도 하고. 아우. 예, 예, 그렇게. 선생님 두산? 야구장 전국으로도 다녀보고 뭐. 저는 무슨 팀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디 좋아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저희 엄마. 아, 진짜요? 가족끼리 싸움 납니다. 근데 요즘 삼성 되게 잘합니다. 아, 잘하고 있나요? 네, 굉장히 잘합니다. 전 두산은 요즘... 이제 막 떨어졌어요. 아이고, 네. 이게 또 가족끼리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람하고 며칠 전에는 저희 이제 곧 올림픽 시작하니까. 아, 맞습니다. 한국 축구 얼마 전에 프랑스랑 한번 또 대결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이강인 선수 팬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치킨 먹으면서 응원하고. 엄청난 선수죠. 또 그 선수도. 아유, 그리고 요새는 좋습니다. 또 이렇게 컬링 그 얼음판에 이렇게 부르는 거. 팀킴. 팀킴. 네. 네. 그것도 먹고. 아주 관람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네. 못하는 것 무엇?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도 네. 검도해요. 나우 픽처 북타임께서. 네네네. 기아 저는 KT도 LG트윈스. 있고. 네. 두산 파이팅. 예은아. 아, 지금 미라클도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즐기는 스포츠가 있으세요? 지금 요새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골프도 좀 치고요. 그다음에 주로는 사실 둘레길 하이킹 하는 거 좋아해요. 걷기. 등산은 하이킹.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이킹 좋아하고 그다음에 필라테스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요새는 테니스나 이런 거는 지금 잘 못 치고 있고요. 그렇죠. 실내 운동도 많이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운동들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잠깐 어린이 독자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독자님들께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은이도 여자인데 축구 그치 황의조 황의조 그렇죠. 스트라이커 황의조 관람.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좋아하는데 네네. 그리고 스포츠를 많이 보는데 스포츠가 아니라도 사실 스포츠 관련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기획사처럼 스포츠를 관련해서 하는 매니지먼트처럼 하는 것도 있고 공연기획처럼 스포츠를 공연처럼 기획하는 일들도 네네.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랑 연결돼서 스포츠를 알리고 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아마 그 아까 책처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프로 운동선수부터 퍼스널 트레이너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는 정말 나이들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이 집에 갇혀 있지 않게 스스로 이제 운동하는 법들도 알려주는 사회 지도사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영화 그런 거 이렇게 그 스포츠카 같은 거 운전하는 레이싱카 하는 그런 관련해서 정비사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메카닉이라고 해서 자동차나 기계를 잘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데도 스포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똑같이 나는 음식하는 거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요새 뭐 뉴스에서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을 위해서 따로 요리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있죠. 그것도 스포츠 관련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영양사.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사실은 특별 식단을 항상 마셨잖아요. 네. 파프리카 주스를 계속 마신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특별하게 하는 영양사들도 스포츠 관련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음식이지만. 네.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 저도 좋아해요. 슈퍼손. 그렇죠. 한국을 알려주는 BTS만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류라는 게 지금 BTS 같은 음악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스포츠 한류도 그렇죠. 굉장하거든요. 그 그렇죠. 한국인들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그리고 뭐 수영 쪽도 있고 수영 안전요원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레포츠 가이드라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요새는 어떤 운동이 당신에게 맞는지를 해서 맞춰주는. 또 그걸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그런 레포츠 가이드라는 직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행사 기획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아까 동물하고 같은 건데
책에 이 직업이 뭐가 좋아 이렇게만 써놓진 않았어요. 단점도 있죠. 이걸 하면 이런 점은 힘들고 또 이런 걸 이겨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해라는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다 성공한 스포츠인들이나 아니면 그 커리어의 사람들, 커리어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설명하면서 했던 게 힘들었지만 이런 말이 항상 맞아요. 있죠. 너무... 하지만 즐거웠어. 맞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 이것을 얻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다는 맞습니다. 것도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트레이너로 내 선수가 다쳤대요. 다쳤는데 어디를 다쳤는지 살펴보니 심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사와 만나보고 이 선수에게 괜찮고 재활훈련을 좀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해주고 안심도 시켜줬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잘 써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아까 이렇게 채팅창 한번 볼게요. 네네. 강순옥님이 학교 다닐 때 체육을 정말 싫어했는데 네. 요즘 학생들 보면 체육을 제일 좋아하는 것을 보며 저는 놀라곤 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저도 체육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체육 싫어하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절대 안 돼요. 아 체육을 그래요? 잘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요새도 발려고 하나요? 아 선생님 당연하죠. 저 발려고 엄청 잘해서 발려고 공 굴리는 투수로 제 공을 아무도 못 쳤어요. 저희 반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 초대해 주세요. 5학년 2반 지금. 네네. 그렇고요. 다른 선생님이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흥미가 갑니다라고 조혜림 당첨된 네. 조혜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한번 또 좀 뽑고 지나갈까요? 그럴까요? 선물 갑자기 또 드릴까요? 네. 또 책 설명 책이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팬이 네. 많아지셨기 때문에 자 나왔습니다. 끝이 요번엔 55예요. 55? 55 있나요? 55 네.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좀 해주세요. 자, 번호는 9-4255. 아, 계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네네. 9-4255. 9-4255. 계십니까? 아, 젠마쌤 못하는 게 뭐예요? 달려고. 저 스포츠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해요. 영어하고 빨려고 외국어랑... 뻥 치는 것은 나죠. 저희 반에 꼭 오세요. 막 그럽니다. 네. 달려고 할 때 불러주세요. 365. 425. 승찬아, 아깝다. 한 번 더 뽑아볼까요? 365. 그러면은?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한 번 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습니다. 또 5야. 응? 진짜로? 예, 근데 자 7655 4-7655 아, 5호가 맞네요. 네, 765 765 365 아니고 승찬아 7655 잘 안 뽑히네요. 뭐지? 야, 5가 계속 나오고 이거 오늘 정말 이 안 뽑힌 번호만 다 모아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와. 아이고, 되게 속상해하시네요. 네. 7655 계시면은 성함이랑 네. 자기 번호 5자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한 번 더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선생님 이번엔 뽑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속상해하셔가지고. 그쵸. 아, 이렇게 선물 많은데. 네, 선물 많은데 안 계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다시 해주시고요. 공개합니다. 자, 2-0316입니다. 0316.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 저 못하는 거 있다. 뭐. 제가 제비뽑기를 그렇게 못해. 한 번도 평생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노력을 해서 글을 쓰거나 네. 뭐를 한 건 읽어보고 뽑히는 건 뽑히는데 네. 운으로 뽑히는 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뽑아보니까 뽑는 것도 못하네요. 그러네요, 우리. 야, 되게 못하네요. 뽑는 것도 뽑히는 것도. 2-0316입니다. 네. 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인님, 765. 아, 여기 있습니다. 4-765. 뽑힌 건 선생님 따로 따라해주세요. 여기 놓을게요. 다시 이것도 2-0316. 2-0316. 저도 당첨이에요. 피오 오왕섭. 피왕 오왕섭님. 네. 저는 선생님 뽑기 운이 좀 있어요. 있으세요? 작년에 저 로또 9번 당첨됐어요. 네? 9번. 아, 저는 그래서 안 사요. 왜냐면 저희 오빠랑 사서 저희 오빠는 되고 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쓰라 그래요. 이름 써, 어렸을 때. 나도 써, 침발라. 이러고서 바꾸거든요. 네. 그럼 바꾼 게 돼요.
저는 되게 잘 돼. 5만 원짜리도 뽑혀봤어요. 그러시구나. 네. 따라다녀야지. 물론 안 됐을 때가 더 많죠. 저는 단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별로 유행운은 없다고 생각하고 유행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나 노력으로 네. 사는 거죠. 네.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번역하시면서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나요? 아 사실은 이제 저는 영어 전문가니까 영어 전문가라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저희가 영어는 크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영국 영어라고 하는 영어가 있고 네네네. 미국 영어라고 하는 영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영어로는 저희가 비옷을 레인코트라고 하잖아요. 네. 레인코트인데 영국에서 맥킨토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바베큐라는 BBQ를 영국에서는 브로이라고 말해요. 브로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라고 말하는 걸 영국에서는 플랫이라는 말로 하거든요. 아, 플랫. 응,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많이 알려진 게 있는데 여기에 한두 가지는 영국에서 정말 핫하게 쓰이는 아이들이 많이 읽기 좋은 표현으로 배울 만한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조금 자주 접하지 못한 건 아니라서 그런 거 할 때 찾아보면서 재미도 있고 문화도 좀 접하게 되면서 영어가 많았던 모양이네요. 아니요. 약간 조금씩. 중간중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읽고 나서 원서를 읽어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사실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특히나 그 증권가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부러 영국식 영어를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라면 글자나 맥락이나 글의 영어의 흐름은 굉장히 잘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몇 가지들은 제가 좀 체크를 해야 하지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아까 힘들었지만 즐거웠어. 아 힘들었지만 즐거웠어. 그리고 글이 다른 동화책보다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아유. 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책이 보통 한 페이지에 한 열 글자, 뭐 많아요. 글자, 그쵸, 다섯 줄. 야, 이 책은 만만치 않죠. 에이. 이 책은 이 보시다시피 읽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고생 많았죠. 네네, 그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네. 네. 채팅창도 계속 확인해볼게요. 영국이 조금 다르죠. 영국 다르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렇고, 아이고, 안 뽑혔다고 해서 서운함요. 애나 쌤이 뽑히셨. 모양입니다. 네. 아, 잠깐만요. 2-1966 뽑혔어요. 2-1966. 네. 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확인해. 아, 여기 있어요. 애나쌤 저한테 죄송해요. 저희가 빨리 못 봤어요. 2-1966 당첨자로 다시 분류하겠습니다. 7-1301 송민정 아까 됐어요. 막 난리 네. 났습니다. 아이고. 아까 됐는데 우리가 그 빨리빨리 이게 약간 그 시차가 있네요. 네. 인터넷 시차. 여기 채팅창이 다 남아있으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책에 소개된 직업 중에, 스포츠 직업 중에 비교적 낯선 직업이 있었다면 또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낯선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네네네. 사실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아마 저희 지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낯설다고 네네네. 생각하실 수 있는 직업이 뭐냐면 스포츠 전력 분석관이라는 거예요. 사실 네. 전력 분석관이 축구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해외에서는 그쵸. 특히나 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력 분석관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축구 외에 많은 스포츠에 전부 도입되진 않았었거든요. 야구도 최근에 이제 도입이 돼서 키움 같은 데는 아예 데이터 야구를 하는 팀으로 됐고 키움증권팀에서는 네. 그리고 저희 나머지 이제 두산이나 NC나 이런 것도 전력 분석관을 다 이제 고용을 하면서 이 투수가 저 타자에게 던지는 이기려면, 공을 네. 저 타자는 이 투수의 뭐 안쪽 공을 잘 쳐, 바깥쪽 공을 놓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스피드가 몇일 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장에서 할 때는 이기는데 상대팀 구장에서 할 때는 좀 저 이런 것까지 분석이 다 구장 나와서 구장 차이도 있군요. 네. 그런 우와.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날 선수의 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상대하는 선수, 투수 그다음에 이것들을 셋업을 다 정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뭐 양궁 같은 걸 하더라도 양궁에서 당신은 바람이 몇일 때 이쪽으로 쏘는 편향이 있으니 이걸 이렇게 이 데이터가 있으니 이쪽으로 쏴주시는 게 좋고요. 힘을 더 주시는 게 좋고 이것까지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통계, 데이터 이쪽으로 가야 되는 수리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네. 아니고 정말 전술이나 전략만 열심히 분석하고 그렇죠. 선수한테 직접 알려주는 그런 직업이겠네요. 맞아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네. 와 저는 처음 들어요. 스포츠 직업은 처음 듣는 직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력 분석에서 이제 곧 저희 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축구는 전력 분석관, 그리고 야구도 전력 분석관이 네네네네. 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 저쪽에서 스트라이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황의조가 나갔을 때 황의조를 전담 마크를 우리 팀에서 누가 잘해 하면서 그쪽에서 분석해서 황의조를 전담해서 황의조가 잘 뛰면 네. 특히 손흥민, 쏘니 오면 쏜자 같이 쏘잖아요. 쏘니, 어, 쏘니. 너 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쏘니가 오면 이제 그 쏘니를 막을 만한 스피드와 힘을 갖춘 친구가 와야 되거든요.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쏘니는 어느 쪽으로 잘 뛰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 친구를 할 때는 힘으로 더 막아야 할지 스피드로 막아야 할지 다른 전술로 막아야 할지.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운동을 못해도 전력 분석관은 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나는 오, 앉아있는 게 좋고 어떤 데이터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도 스포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운동을 잘해야지만 스포츠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네요. 전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올림픽 그 행사 진행자가 행사 책임자가 있어요. 네네네. 곧 저희 아,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행사 올림픽 책임자. 행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콘서트장의 전체 관리를 하는 사람 같아요. 자, 입장할 때 언제 국가를 틀고 음악 소리는 키우고 낮추고 누가 입장하고 네, 조명을 끄고 자, 그때 누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소리가 나고 소리를 죽이고 그리고 메달을 전달하는 방식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전달하는 자는 상품은 뭘 주고 예, 전체를 다 세팅하는 일을 하는데 야. 그런 거는 전체 콘서트 운영자처럼 딱 그 왜 보시죠? 마이크 이렇게 헤드셋 딱 끼고 무대 자, 진행해 주세요. 뭐 이러고 자, 1번 들어갑니다. 3번 켜시고 뭐 이렇게 맞아요, 방송 PD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 그런 일도 내가 스포츠 전혀 못해도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좋아만 하면. 올림픽 행사 책임자. 네네. 맞습니다. 이야, 네. 스포츠 전략 분석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네. 비왕 오왕섭 아, 저도 스포츠 아 스토브리그 저 봤어요. 그 얘기 좀 이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아, 잘 됐네요, 선생님. 영화나 드라마 얘기하시면 야, 비왕 오왕섭 님께서 네. 스토브리그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신 네, 김에 거기서 이어서 그쵸.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스포츠 영화 드라마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선생님도 네. 인상 깊게 보신 작품이 있으시면 사실은 드라마 영화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영화로 치면 머니볼을 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모를 텐데 머니볼 어떻게 브래드 피트 주옥 같은 대사를 너무 잘 생겼어요. 브래드 피트 오빠 잘 지내죠? 네. 저희 반 친구들은 선생님 왜 저러나요? 할 텐데. 그러니까 머니볼은 스포츠 영화로 이제 그 선수들을 연봉을 잘 받아주는 매니지먼트 영화이기도 하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맞아요. 나는 돈 없는 매니지먼트 사지만 너희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직업의 영화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 인간미와 스포츠와 잘생김을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공부하기에도 주옥 같은 대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English Learning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완벽한 영화죠. 아, 그쵸. 지금 머니볼 보니까 볼 수가 없고 아이들은 님께서 머니볼 네. 재밌었어요. 아, 잘 됐다. 아, 다른 분들도 스포츠 만화 그다음에 뭐 책,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있으시면은 우리 채팅창에 한번 맞아요. 써주세요. YMCA 그치? YMCA도 뺄 수는 없죠. YMCA가 뭐였어요? 제가 YMCA 야구단? 이제 야구단 영화? 아, 예, 맞나요? 한국 영화. 아니. 그 한국 영화에서 뺄 수 없는 게 국가대표. 어머, 국가대표. 이거 뭐지? 그거? 빛을, 스키점프. 아, 스키점프. 네. 국가대표. 네네. 뭐, 봅슬레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국가대표. 노래도 히트했죠. 이제 지금 초등학교 저희 네. 어린이 친구들이, 네. 이 저희가 언급하는 네. 작품들을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 본 게 뭐냐면, 스토브리그 드라마. 아, 스토브리그는? 아, 단장님. 이거는. 네. 남국민 잘생긴 카리스마 단장님의 슬램덩크 아 슬램덩크가 요새도 계속 나오죠.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YMCA 김혜수 나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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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슬램덩크 아직도 나오고 있죠. 계속. 하이큐라는 작품이 네, 하이큐. 하이큐. 아, 핸드볼 국가대표 영화도 그렇죠. 너무 있고. 재밌게 봤죠. 만화 통키. 피공왕 통키. 아, 나 너무 좋아했어. 불꽃슛. 불꽃슛. 아, 역시 네. 이 소재 피구, 농구, 야구, 네. 축구 다 되네요. 저는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야. 그다음에 최근에 좀 어른들 보는 걸로는 스포츠 그 경주 영화였는데 포드와 페라리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 카 레이싱. 예, 카 맞죠? 레이싱인데 포드와 페라리에서 얼마나 차를 사랑하고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 얘기들. 선생님, 네. 라켓 소년단 모르십니까? 아, 라켓 소년단 요새 드라마 하잖아요. 저희 5학년 친구들 네네네. 난리 났어요. 네, 저도 소년단. 보고 있어요. 너무 네. 재밌어요. 배드민턴 그 드라마 맞죠? 하이파이브 얘들아. 라켓 소년단. 아, 좋습니다. 아, 또 이제 한번 또 이제 얼마나 네. 상품이 남았나요? 상품이 더 뽑아도 되나요? 뽑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야, 우리 역시 스포츠로 자. 대동단결이구나. 아, 역시. 자, 네. 두구두구두구. 근데 저희 시청자 너무 감사한 게 안 네. 나가셔. 아, 감사합니다. 계속 계셔주십니다. 끝이 3구. 차가자는. 자, 다시 한 번. 예나 쌤이 우리 오래된 사람이라고. 공포의 맞아요. 사실이에요. 스포츠 예능 많아요, 요즘. 맞아요. 많죠. 스포츠 예능 정말 많죠. 쿨러닝. 왜냐면 그 뭐지? 같이 다 같이 옛날에 전설들이 나오고 같이 농구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요새 그 제목이 뭐였었죠? 제목이 뭐였었지? 그 안정환도 나오고 야구 선수 그 안 싸우면 다행이야 그거. 아니 아니에요. 안 싸우면 다행이다 아니고요. 같이 스포츠를 해요. 농구도 하고요. 서장훈도 나오고. 요새 누구 서장훈도 나오고 농구. 아, 서장훈 아니에요. 농구예요. 농구. 좋습니다. 두구두구 네. 자 뽑아 주세요, 선생님. 7-3139. 자. 아, 뭉치면 쏜다 맞다. 몽손이구나. 네. 7-3139. 아, 몽손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맞아요. 뭉치면 쏜다. 그거 몽손, 너무 재밌잖아요. 네, 뭉쳐야 산다. 네. 뭉쳐야 찬다. 네. 7-3139번. 아, 계셔야 될 텐데. 7-3139. 네. 네. 아, 아니다. 예은이는 아니래요. 맞아요. 뭉치면 쏜다. 허재 감독님 나오고. 없으신가 봅니다. 3139. 저도 뽑아볼게요. 기다려보고 네. 네, 앞도 보고 아까처럼 야, 안 뽑힌 게 이렇게 많아. 하시기도 하셔서 자, 두구두구두구 다시 해주시면은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도 자 1-7 목선 이제 끝나요. 7337 제발 뽑히셔라. 1-7337 아 7337 번호 너무 좋네. 7337 좋네요. 거꾸로 뒤집어도 7337 1-7337 네. 번호 너무 좋은데요. 네. 이 번호는 누구 어느 분 걸까요? 계셔야 될 텐데 왜 한 명 더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안 나오시니까 네. 또 아니다 예은이는 앗 아니다 저 네. 뽑아볼게요. 0-5462입니다. 0-5462. 네. 0-5462. 그치, 나중에는 꼭, 갱민? 그리고 오늘 참여 많이 해주신 분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지금 나중에 댓글 숫자 정해가지고. 0-5462입니다. 네. 자, 일단은 안 계신 분. 또 아니야, 예은아. 계시면 알려주세요. 네. 저희 또 뽑을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아까 번호 7-3139번 하고 시간이 너무 네. 많이 흘러가서 그쵸?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가볼게요. 어, 네. 우리나라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나라 선수는 요새는 저는 이강인 좋아해요. 아, 축구인데 갑자기 맞다. 이강인 선수 좋아해서 그때도 강인아 달려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보고. 잘하죠 그 선수도? 네. 어리죠? 나이도? 어리죠. 그래서 강인이 막내형 막내인데 형처럼 굴어서 막내형이 별명이에요. 막내형 막내형. 그래서 형들을 다 형처럼 아우르는 아. 막내형 우리 강인이 강인 선수 인기 많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다른 네. 질문도 또 드려볼게요. 선생님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시지만 네. 다시 태어나서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저는 싶으십니까?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었다면 네? 아까처럼 올림픽 행사 책임자 이런 거 아, 하고 싶어요. 무대에 멋있게 꾸미는 거. 네, 그 제가 나서진 않지만 그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서포트를 해주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울리는데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조용히 뒤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들이 스포트를 아이럽트를 받을 때 뒤에서 박수를 칠 수 있는 무대 앞에 나서지 않고 네. 여러분들도 네.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어떤 직업 한번 가져보고 싶으신지 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어, 선생님 질문도 해주세요 라고 승찬 군이 말을 해줬네요.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스포츠 아, 하시면 아, 어떤 질문 그 말이구나. 네, 어떤 직업 이거 책을 한번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네, 스포츠 관련 직업 여러분들도 써주세요. 저희 반 강민이 친구가 또 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어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직업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도 이야, 네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스포츠 심리학자를 하고 싶네요. 아, 아 선생님 아 이거가 사실 이것도 한국에는 많이 소개를 안 한 직업인데 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맞아. 다운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슬럼프를 겪는다고 하죠. 슬럼프, 예. 그래서 그 슬럼프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선수도 많고. 그래서 삼성 아니 그 두산에서는 투수 중에 한 명이 네. 뭐지 공황장애에 걸려서 아, 공황장애. 지금 기아 타이거즈로 갔어요. 갔지만 홍삼선 선수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두려, 그러니까 두려움에 질려버려서. 네, 그게 이제 한번 야유를 받고 나서 쇼크를 받아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직업이 외국에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아니요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코치나 투신 뭐 코치진들에서 좀 도와주긴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 치료사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국에도 곧 도입돼서 모든 이제 외국의 손흥민 선수나 이런들 선수들은 다 붙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그렇게 유명해도 뭐 박세리 선수, 김현정 선수 이렇게 돼도 그치.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런 이제 서포트를 해줘. 악플도 많잖아요. 많죠. 무슨 사건이 달리면 조금만 실수해도. 예,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사들도 조금 좀 더 활성화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슬럼프 그만두고 싶다. 사실은 이렇게 다쳐도 사실은 심리적인 위축이 있거든요. 예, 다 모든 것들은 이제 가족적인 문제부터 자기 관리까지도 같이 이제 다 되는 거라. 우리나라도 네네. 스포츠 심리학자가 모든 팀에 있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그 케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도 네.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네네. 보니까 예은이 친구가 저는 스포츠 매니저가 하고 싶네요 라고 해줬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잘할 것 같아요. 아, 잘할 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길게 갱민이가 와 어? 잠깐만요. 이거 검색해가지고 규칙과 경기 요소를 갑니다. 알려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5462 박진아님께서 네. 뒤늦게지만 나타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진아빠. 많이 뽑은 선생님 뽑은 거 모아놨어요? 네 모아놨어요. 어디 뽑은 거 여기 있고요. 아, 저도 여기 세 개 네. 뽑아놨어요. 삼일장군님은 네. 네. 아직 저희가 이제 없으셨던 걸로 아직 네네. 안 드셨으니까. 아 네. 시간 진짜 이제 10분 정도밖에 네.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네. 선생님 이 시리즈 또 번역할 기회가 있다면은 네. 어떤 직업 그림책 번역해 보고 싶어요? 저 음식이 좋다면 이런 직업. 저 먹는 거 좋아하고 맛집 좋아해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이 좋다면 이런 직업 해보고 싶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경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식이 좋다면 이런 직업이나 아니면 예술이 좋다면 이런 직업. 아 예술이 좋다면 예. 이런 직업.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특히나 저는 음악이나 그림 쪽으로 다 그것도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네. 예술이 좋다면 이런 직업 하고 싶으세요? 네네네. 저는 저의 사심을 담아서 다른 친구들도 알려주세요. 선생님은요? 식물이 좋다면 이런 직업. 아, 저 식물 좋아하니까. 아, 네. 저도 식물은 좋아하지만 전문. 아, 갑자기 전 꽃만 꽃이 좋다면 나무는 좀 제가 약하고요. 네. 꽃은 조금 강한 편인데 나무 좋아하는 약해요. 사람, 풀 좋아하는 사람, 그쵸. 약초만 하는 사람 아니면 그러네요. 꽃을 키우는 사람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써야겠는데요. 제가 이 책을 써야겠어요. 저희가 써서 영어로 번역하라고 할까요? 아, 그러게 좋네요. 네, 그쪽에다 여기 마틴한테 마틴 아. 네가 트랜슬레이트 해라.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막 저는 예술 공부가 좋다면 이런 직업이래요. 저희 반 친구가 그렇게 써줬네요. 아, 대단하다. 아, 좋습니다. 하, 이제 네.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올 책도 조금 얘기를 하나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것 중 이게 첫 번째 시리즈잖아요. 동물이 네. 좋다면 이런 직업. 그리고 아웃도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스포츠가 좋다면 이런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세 번째가 뭐라고 하죠, 선생님? 우주. 유니버스가 있네요. 우주가 좋다면 이런 네, 직업. 네 번째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웃도어 액티비티. 아웃도어가 예, 좋다면 이런 직업. 야 재밌을 네. 것 같다. 여기도 아웃도어 활동가가 있었는데 더 그걸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나온 책이 너무 좋겠다. 시리즈가 동물, 스포츠, 그쵸. 우주, 아웃도어 이렇게. 뭐 캠핑부터 그쵸?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올해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누가 번역하실지 그 행운의 주인공. 아 좋습니다. 우주 너무 좋아해요. 노는 게 좋다면 이런 직업도 끌리네요. 와 이거 좋다. 공부가 좋다면 이런 직업. 노는 게 좋다면 이런 직업. 아 다양합니다. 우주. 이야 이제 책이 좋다면 이런 직업. 그러네요. 책이 좋다면 이런 직업. 선생님 책이 좋다면 이런 직업. 사서 선생님도 있을 거고 출판사도 그러니까. 있을 거고. 할 것 우주도 같아. 좋죠. 번역가도 되지 않나요 선생님? 번역가 맞죠? 아 그치 언어를 좋아한다면 이런 직업. 아 마틴한테 이메일을 써야 되겠어요. 네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에서 원하는 직업들이 좀 있다. 네 맞아요. 아쉽지만 이제 슬금슬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 선생님 네. 오늘 많이 참여해주신 분 좀 네. 눈에 띄는 분이 있나요? 네. 아 지금 여기 갑자기 많이 들어오셔서 쉽지 않죠? 네. 네. 지금 계속 사실은 앞부분에서는
선생님 반 학생들이 5학년 일반이라고 하셨나요? 5학년 2반이에요. 2반. 네. 2반 학생들이 너무 진짜 같이 참여해주고 얘기해주고 대화해줘서 정말 5학년 2반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같이 대화를 감사합니다. 해줘서 함께해줘서 너무 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후반부에 들어와서 그 장영수님이라든가 놀자쌤, 그 다음에 성과, 그 다음에 예, 피키지부터 예, 박수봉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맞습니다. 해주셨고 또 고봉 최고봉님 최고봉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최고봉 선생님도 그렇고 뒷부분에 많이 또 들어와 주셔서 아 이렇게 뒤에 자꾸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나가요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또 여기도 보면 계속 끊임없이 두 분이 해주신 분이 박수봉님하고 Now Picture Book Time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지금 맞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선물을 드려야겠는데 그리고 피왕오왕 섭. 아, 네, 피왕오왕섭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저도요 써주셔서 피왕오왕섭님이랑 계속 같이 해주셔서 네. 지금 세 분은 저한테는 계속 이제 눈에 들어왔던 그리고 여기 또 한 분 아까 진아팍님도 계셨었고 아, 진아팍님은 당첨되셨어요 아, 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세 들어오시면은 네, 아 완전히 만약에 그리고 예은아 너무 고마워. 너는 매 순간 따라줬어요, 붙었어요. 이것까지 해주면서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 처음으로 이렇게 어린이 시청자들이 거의 반 정도 들어온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책이기도 하고 또 네, 그리고 와. 또 어린이 책을 사랑하는 어른 독자님들도 와주셔서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재밌었죠. 네. 다음 시리즈 네. 나오면 또 이런 즐거운 라이브 방송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스포츠책 좋아하면서 얘기를 했고 선생님도 동물책 아프리카랑 연결해서 해주셨는데 읽으시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직업들이 동물과 스포츠에 각각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또 사전신청사 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 사전신청이자 질문 그냥 끝내려니까 좀 아쉬워서요 네, 해볼까요?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라는 학부모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먼저 답을 해볼까요? 네. 꿈이 지금 없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만약에 지금 5학년이면 12살이고 만으로 11살이에요 네. 이때 벌써 장래 희망을 결정해야 되나요? 하기가 네. 어렵죠. 하기도 어렵고 네. 지금 그 직업이 좋아서 결정했다고 해도 나중에는 네.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커서 지금 없던 직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경험만 다양하게 한다면 네. 다채로운 저는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단정 짓지 말기. 저는 그쵸. 그걸로 정리하고 싶어요. 네. 미리 단정 짓지 말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좀 없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에요. 뭐 꿈 따위. 꿈 따위? 그러니까, 예.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 근데 좋아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책을 말씀드리면서 스포츠가 좋지만 나는 무대 같은 걸 꾸미는 걸 좋아하는 맞아. 사람도 스포츠를 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데 나는 공부가 좋아 했는데 내가 하는 공부 중에서도 스포츠는 그렇죠. 동물과 연결될 그렇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길은 무궁무진하게 그 안에서도 하나를 좋아해도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걸 즐길 줄 알자. 그러니까 삶은 결국은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꿈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꿈이라는 건 글쎄요.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은 즐기는 거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연기처럼 파생이 돼요. 그러니 그 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꿈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내 어떤 것들 공부, 즐기면서. 예, 책 즐기면서 사는 법을 좀 느끼면 그 안에서 꿈은 몽실몽실 구름처럼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덕질하다 보면 그게 또 직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꿈이 저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엔 이것도 해보고 싶어. 이것도 궁금해.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니까 꿈이란 단어에 너무 묶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꿈 따위 안 꿔도 된다라 네네. 단정 짓지 말자로 끝내겠습니다. 네. 밤에 잘 때도 꿈 없이 편히 깊이 자자. 오늘 상품도 많이 받으셨고 네. 채팅도 많이 하셨으니 네. 오늘은 잘 잠드시지 않을까요? 여기 또 질문이 보니까 농구 좋아하는 8살 아들이 스포츠 아나운서가 꿈이라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 엄마인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질문 좀 봐도 될까요? 네. 네. 저도 있나? 네. 두 번째. 농구인. 와, 네. 저는 이거 지금 농구를 잘해야지만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되고 나면 정치부 아나운서도 되고 연예계 아나운서도 되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나운서로 꿈을 키워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사촌 동생은 지금은 법관이 되었는데
스포츠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든 야구 경기를 외워서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타자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거를 그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거든요. 야구 프로를. 그거를 다 외워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법전을 그렇게 외웠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발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지만 지금 아나운서는 안 하고 있고요. 스포츠는 그냥 본인이 즐기고 지금은 있는데. 지금은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판사예요. 판사. 야, 이게 뭐죠? 그래서 지금 꿈이 그러면 맞아. 또 그걸 추구했는데 거기 안에서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나는 암기력과 판단력이 되게 좋아라는 걸 발견해. 네. 그랬더니 이걸 해봤더니 이걸 또 잘해.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 아나운서, 농구 아나운서를 좋아하면 그냥 또한 똑같아요. 지금 그걸 위해서 어떤 거를 쌓아가냐면 농구도 좀 보고 다른 스포츠도 보고 농구만 한다고 되는 건 말도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되고 뭐 운동을 하면서 근육, 신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체를 알다 보니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니면 그냥 피지컬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지금은 일단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농구를 좋아하니 농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거기가 열린 구멍이잖아요. 그 구멍으로 조금 더 자기가 관심과 노력을 쏟아부으면 이 구멍에서 쏟아부은 노력이 신기하게 어디로 넘칠지는 우리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성 열고 있는 게 좋겠네요. 계속 이제 선생님. 지식과 정보를 넣어주세요. 관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그렇습니다. 미리 막 엄청난 걸 준비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지 한번 또 같은 건데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그럴까요? 끝을 낼까요, 선생님? 아이고. 몇 가지 본캐부캐 이런지 김여진 선생님은 아까 저희가 어떤 이거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선생님이 되고픈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들 참을성이 많아야 됩니다. 맞아. 페이션스. 예를 들면 자 몇 쪽 펴라 이제 뭘 풀어라 한다고 아이들이 한 번에 풀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 번 거듭 말해줘도 안 될 때가 많고요. 그래도 언젠간 변화한다는 마음으로 상냥하고 참을성 있게 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화를 내는 선생님이 됩니다.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좋은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그래야 될 텐데. Patience. 기다려주기. 멋진 말인데요. Teachers have to be patient. Very patient. 이제 9시 정각이 되었네요. 아쉬워요. 벌써 끝나나요?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2학기 때 잼마쌤 저희 교실 오세요. 라고. 저 놀러 갈게요. 초대해 주시면. 정말이죠? 네. 약속.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저희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영어 전문가로 저는 최근에는 이제 학생을 만나기보다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엄마들을 만나거나 하는 어른들을 만나고 이제 회사분들을 만날 일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또 여진 선생님 학생들과 또 그런 관련자분들도 만나고 또 좀 재미있는 이 스포츠카 좋다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즐겼느냐의 면에서 저는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최고고 감사했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는 건 처음이어서 기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m를 12초 때 달리는 12초 97 분이랑 같이 해서 즐거웠고 또 세상에 담임 선생님 반에 이렇게 채팅창에 와서 라이브 방송 해주는 행운을 누리는 담임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을지 어린이 시청자랑 같이 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렸던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즐겁게 잘했고 함께 끝까지 같이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 같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버려서 아이패드로 소리를 끝에 켜느라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선생님. 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직업 시리즈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어린이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Good night, everyone. Bye-bye. Bye.